따뜻하게 그런 국물이 있어야 된다고. 네. 명태나 잠깐 주시오. 명태나? 나 명태 좋아한게. 1년 내내 명태만 잡사? 그럼 뭐 먹어? 아니 저기도 있어. 저기 언제 사다 놓은 것이 있어? 우리 김장 아들이, 때? 우리 아들이 사왔지. 아들이 사왔어? 응. 소금 간해진 거? 응. 아, 고 먹게끔? 응. 따뜻하다니 커서. 그럼 맞나? 누구 아들이? 막둥이? 막둥이 우게. 막둥이 이 것이? 응. 그 놈이 더 잘 사와. 그 놈이 더 잘 사와? 막둥이는? 응. 막둥이 더 사온지. 막둥이 더 효자지. 아이고, 말도 못해. 효자지. 우리 아들들은 다 효자요. 우리 엄마 잘해. 뭐지만 가면 다 죽고. 잘해. 찾고 전화해갖고 뭐 사오라고 그래. 무지개.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안 나와도 되잖아. 아니, 나 구식이 왔단게. 어디 병원에? 아까 약은 며칠 거나 받으셨어? 몰라요, 받았어. 돈 그렇게 넣어 갖고 다니면 빠지면 어쩌려고 지난장에도 그, 저 24만원 지갑에 든 거를, 뭐, 고등어인가 사고 주머니에 넣는데 누가 빼가버렸다 그래갖고 경찰 오고 그냥 날려. 왜 죽거나. 주머니 그렇게 겨울에는 둔한 게 깊이 넣어야지. 누가 손 넣어도 그 몰라. 몸이 둔해요. 애초에 지갑에도 안 넣고 돈을 그렇게 넣어 갖고 다녀. 지갑 지금 돈을 쬐까만 갖고 다니지 부드러 그래 많이 갖고 다녀. 아, 저 안 되지. 거기다가 좋게 넣어. 그매. 우리 집에 빠진 거는 다 집으로 갖다 드린디. 다 내 것이지. 다 내 것이야. 지갑 하나 생겼네. 아들이 줬는갑네. 옛날에 이거, 나는 이거 안 좋아. 돈 지갑 그 자기가 좋아. 안 좋아. 그 이렇게 한 거지. 없어. 어디가 있는가 이거. 몰라. 저 천냥하우스나 가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천냥하우스가 어디야? 저 길 건너에. 우리 짜리 지갑. 아 이거 안 좋아 나는. 옛날에 요거 뭐 짜가는 그거지 좋아. 아들이 저 촌놈도 줬구만. 응? 아니 촌놈도 자기 쓰던 거 줬는가 봐. 아니요 새놈이. 새놈 사다 줬어? 응. 아 지갑 없다는 게? 응. 돈을 거봐 좋게 정리해 갖고 다녀야 돼. 주머니 빠져도. 야, 잘 넣어. 많이 갖고 다니지 말고. 병원에서 지금. 병원 갈 놈만 쬐끔만 갖고 와야지. 이제 갔다 와서 지금 갔다 와. 그게 뭐들어 다 갖고 와서 돈을. 갔다 왔어. 그래갖고 다 갈라고. 아이고 매 참말로 은행에다 농협에다 넣어놓고 쬐끔만 쓸 놈만 갖고 와야지. 아이 농협에 찾으러 생기네 징그러워. 아이 그놈을 집에다 넣어놓고 다녀야지. 또 빈집 놔둬도 그것도 불안하지. 감시랑하네. 그 지금 뭐들어 다 갖고 다녀 돈을. 이거 나올 때는 와봐. 동태 돈 만원 하지 많이 사야 만원 안 그러면 그래. 5천원치 살 건디. 그래. 응. 병원비하고 조금만 2만원 3만원만 5만원? 5만원만 갖고 와야지. 병원비도 얼마 나가버렸어. 천천히 좋게 또 오라 그래. 이거 한번 아팠다. 다 빠지고 난리네. 다 빠지고 난리네. 종이떼기, 씨앗떼기 없는 것도 다 갖고. 종이떼기인지, 더 이제, 그거는 씨앗떼기 없는 것 같은데, 뭔. 뭔, 카드, 어디서 카드 긁은 종이떼기. 그, 아니야, 내뿌려도 돼, 그거. 그 뒷면 봐봐, 뒤집어 봐봐. 그 종이가 다, 글씨가 오래돼갖고, 저기 다 달아져 없어. 카드 쓴 것 같아. 내버려 그냥 바닥에다 뭐들어 주머니에 또 너 집에 갖고 가서 뭐 다냐 하게. 아 쓸란다. 아, 집으로 갖고 가. 집으로 갖고 와서 버려. 여기서 몰라 버려. 안 그래? 아무데나 버려도. 네. 버려. 이제 가서 맹태국이라도 가서 끓여 먹어야지. 김치 넣고. 지갑이 안 닫아지겠네. 아 그게 안 이것이 안 좋단게요. 그 막 차끄러 된 거 그것도 안 좋아. 그럼 돈 다 들어가도 오대 많이 갖고 다니면. 근데 이것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거 없어. 어디랑 가야 있을랑가. 저기 가면 있긴 있을 텐데. 어디가? 천냥하우스 가면 있을 텐데. 청량이 어디서? 내가 이따가 저기 가볼게. 동태 잘라주고 나서 저쪽에 내가 가서 있으면 사올게. 나 여기 있을게? 아니 저 동태 사고 나서 내가 자전거로 핑 가서 있으면 사올게. 아! 우리 벨롱 고생을 사시기네. 있으면 사올게. 응. 마누라치, 저번에도 마누라치 가져갔는가?
아니, 5천원. 5천원어치 가져갔어? 아니, 너무 많아, 많아. 한번 해먹으면 또 안 먹잖아. 그것이 그렇다. 5천원 아침 아트려? 예, 예, 예. 5천원 아침 아트려. 아침에 일찍 또 나왔네. 천천히 나오지, 춘디. 아이, 병원에 오면서. 병원에 와도 천천히 와야지. 아니, 아침에 일찍 나오면 추워서 안 돼. 일찍 와, 예, 일찍. 엄마들은 아주 7시, 몇 시차 타셨어? 8시차 타셨어? 아침 잡수고 왔어? 아, 요거 아파고, 아, 요거, 요거. 어디다 쪘는가만? 아, 저 땅에는 배고파, 땅에는. 찢으면 어쩌다고, 저, 이 새끼들 말도 안 쪘다고, 가? 그럼 병원에는 뭐라 해? 몰라, 이제 약하고 가서 잡더라고, 주사 맞고. 그냥 아프다던 게? 응. 아, 얘가 또 어디다 다시 안 다쳤으라고. 아이고, 뭐, 먹을 것이라고는 없구만. 이제, 어느, 그럼, 콩나물국은 싫은 갑네. 국도 끓여 먹고, 따뜻하게, 따뜻한 국물에다 잡숴야지. 우리 집 가, 그거 해 먹어야지. 콩나물국도 잘 먹어. 갖고, 콩나물이라도 천원어치 갖고 가, 그만. 콩나물 천원어치 하고, 거기다가 묵은지 좀 넣고, 따뜻하게, 지금은 국이 있어야 된 게. 천원어치 갖고 가면 두 번은 끼려서 제가. 그래, 나 무쳐 먹으면 이제 겨울이라 따뜻하니. 콩나물 천원어치 하고 동태 5천원어치 드려. 그리고 저기 가서 지갑 있는가 봐서 내가 사갖고 올게. 얘가 있을까? 자전거로 가서. 이게 나 얘가 있을게. 에이, 그래도 되고. 내가 핀 가서 갖고 온게 저가 앉아 계셔도 되고. 아픈 게 얘가 있을게 갖고 와, 갔다 와. 이게 동태 먼저 썰어주고. 아니, 먼저 갔다 와볼까? 여기 네, 앉아서. 갔다 와. 아, 알았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지갑 와. 있는가? 가서 사올게. 응, 8,000원. 아까 10,000원 주셔갖고, 8,000원. 내가 10,000원 줬잖아. 10,000원 줬으니 그 8,000원이고. 여기 2,000원? 여기 지갑에 돈 요 써졌어. 2,000원. 아, 이게 내 안에 들었잖아. 2,000원. 그게 여기 달렸잖아. 나중에 여기 돈 많이 넣으면, 여기 동그라니 이것도 있더라. 요. 딱 잠그고 여기 들고 다니더만. 자꾸 잠가봐, 돈. 아니, 그냥 그렇게 안에다 넣고. 이건 몇 떨어? 아이고, 세게도 잠근 게 떨어지지. 그, 돈 든 게, 아니. 아니, 이렇게, 옷이 좋아. 요래, 요것이 한다고. 지금 웃어. 그래도 없어서 샀어, 그놈은. 샀어, 그놈 지갑을. 남자 지갑, 그거를. 그것이 좋아, 우리 아들이 그냥. 아들 다시 줘, 아들 쓰라고. 야, 줘. 하나. 니야, 가져가. 반품 해버려, 반품. 반품해? 품에 줬다, 고맙다. 이게 이거는 2,000원이고. 돈 줬은 게? 그거 돈만 받았어, 지갑가. 그만 또? 아, 통특가분 아직 안 했어, 안고 또. 그럼 10,000원 갖고 가서, 여러분 지갑만 2,000원 사고, 그럼 이제 했은 게. 통태 얼마? 통태 5,000원어치 주라며, 통태 5,000원 하고, 콩나물 1,000원. 1,000원 주라며, 이제 그럼 하나 더 줘야지. 10,000원 깨갖고 이제 2,000원 남았는가? 2,000원 남았지? 그런 지갑에다 챙겨 넣어. 이제 맞았어? 지갑에다 잘 아이고, 챙겨 넣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그 원하는 지갑 그거. 아, 요거 좋단 게. 엄마들 제일 좋아하는 지갑. 저거, 그거는 싫어, 돈도 싫어, 비싸. 싫어. 싫어. 잘 넣어. 왜 돈을 저쪽 지갑에다 넣어놨지? 아까. 잘 넣는다오라. 주머니 안에다 어찌 잘 넣어. 그렇게 넣어. 주머니 거기다 넣어보면 놈이 손 넣어도 몰라. 돈 여기다 1,000원짜리 쬐깐만 넣고 여기다 넣어서 저 짚은 데다 넣어, 짚은 데다. 아니, 야, 우리 집 가서 넣어. 그렇게 넣어갖고 겉옷에다 넣어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여기 지갑에다 넣어갖고 속바지 속에다 딱 넣어. 1,000원짜리 몇 개는 여기다 넣어, 주머니에. 여기 쓰고 있어. 또 있어, 응, 곰 놔두고. 야, 버스도 타려면 또. 버스 타려면 이놈 찍으면 돼. 이놈이 비싼 놈인가 본데. 어? 아들 줘, 아들 손지 주든가. 딱 넣어. 우리 아들 줄라. 거기다 하나, 넣어. 니야, 가져가라. 예. 주면 쓰지. 아, 그만. 나도 내가 쓰려고. 아무것도, 종이 떼기 필요 없는 거. 아! 장구고. 고맙소. 장구고. 아이, 그래야지. 이렇게 엄마들 해야지. 바지 속주머니다 넣어. 그거 겉에다 아니, 넣지 말고, 그놈 지가. 가서 봐. 차피를 넣어주고 내야지. 1,000원짜리 내요. 얘가 있구나. 그놈은 게 웃지갑에다 넣고, 우도에다 넣게 놔두고,
그놈 금방 지갑 사온 거, 요놈은 바지 속에다 넣으란 게 깊이 여기다가. 요놈은 넣으란 단계. 그래, 깊이 바지 속에다가, 그래. 그래야 요, 요 옷이 둔해갖고 사람들이 손 넣어도 모른다고. 여기다 넣고 장가도 쓰겠네. 여기도 있어라. 바지가? 거기다 넣고 자꾸 딱 장가, 내가. 현찬에서. 이거 자꾸. 저보만이로, 응, 돈 또 이제 보면. 뭐냐마요. 어저께 누구 수그리꾼도 저기 했던데. 엊그저께 장날 누가 주머니에 누가 빼가버렸다, 24만원. 꿈이 아까워라. 잘했어, 잘했어. 거기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주머니 보면 이제 돈 없다고 또 다 저기했으니 또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그놈 차비 있으니 그놈만 해갖고. 그놈 차비 있으니 찍으면 돼. 그놈은 이제 여기다 딱 넣어갖고 그냥 가고. 그제. 됐지? 됐어. 이제 통태만 썰어줄게, 통태하고 콩나물. 콩나물하고. 돈은 받았고, 알았어. 야, 나 거기 무조건 줘, 먹을 술? 그래. 알코올? 응. 휘발유? 술 한잔 줘. 휘발유? 응. 휘발유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 휘발유. 아니, 내가 알아야 돼. 잔 거기 뒤에 있고. 알아야 민정 그러지. 내가, 휘발유. 알아야, 휘발유. 알았대요. 휘발유 찌그러불어? 귤 잡사? 아무거나도 먹을게. 귤 잡사. 내가 콩나물하고 동태 담아드릴게. 야, 그럼 갖고 가서 나한테 해 먹을라. 예. 응. 알았어요. 난 동태를 좋아해. 추운디, 찬디 술 마시면. 안 차. 이놈 먹으면 더 열나? 나는 술을 못 먹는 게 알겠어요.